그분들이 와서 무슨 마을에 애착심을 갖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하지 않으니까는 저희들도 아, 그분들이 와서 사시는구나. 그 정도지 뭐 그분들도 관심도 없고 저희들도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저희 집도 대문이 없습니다. 현관문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는 오시라. 현관문만 닫은 게 아니고 마음의 문까지 닫아버린 게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진짜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된다더라고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저 갔어야 되는데 제가 못 갔거든요. 그때 입지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서. 근데 가서는 원래는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바쁜 도시 생활에 옆집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이곳에 와 갑자기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산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주시 조천읍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와흘리 주민들도 체육대회에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늘 청년 좀 쉬거는 날, 축구하는 날. 조천읍에 있는 12개 마을 모여 축구도 하고 마을 사람들의 우애를 다지는 행사인데요. 하나, 둘, 셋, 오! 자랑 좀 해주세요. 마을 자랑. 땅값 많이 올랐어. 외래 사람 와을 좋대. 많이 들어와. 입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 어때요? 가까이 하면 안 할 수가 없지. 마을이라도 외래 사람들은 영 외래 대화를 떤떤해 살아. 네.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네, 거기는 안 가셨어요? 네, 저희들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셨다면 가셨을 가예 갔을 수도 있죠. 한번 이런 행사 때 오십시오 안 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가는 것도 좀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찾아가야 될 겁니까? 누가 찾아와야 될 겁니까? 저희들은 원주민입니다. 그 사람들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단 말입니다. 마음과는 다른 오해들이 쌓였는지 모릅니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은 제주가 풀어야 할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가리의 옛 마을 이름은 더럭입니다. 밭과 과수원이 펼쳐진 아름다운 시골 마을엔 주민 500여 명이 살고 있죠. 제주에서 가장 큰 연못인 연화못도 마을의 명물인데요. 이런 유명세 때문에 최근에도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화못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이 마을 옛 이름인 더럭과 연못 이름인 연화못을 특허 상표로 등록한 것입니다. 더럭과 연화못이란 이름을 쓰려면 상표 등록한 카페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주민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고유 명칭을 상표 등록해서 상호로는 괜찮아, 상호. 상호로는 자연스럽게 써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질 않는데 상표까지 특허청에 등록한다나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마을 로고에 상당한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1차 교통정리를 해서 자필 각서 쓰고 이게, 이제 다 이게 근거자료 마을 주민들은 이 문제로 인해 서명운동까지 벌였고 결국 카페 사장은 상표를 마을에 돌려주기로 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문을 썼습니다. 하가리 마을엔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더럭 분교입니다. 알록달록 곱게 색칠한 학교 건물은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합니다. 유명 대기업 광고의 캠페인에도 등장하였는데요. 사실 이 학교는 한때 학생 수가 16명으로 줄어들어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현재는 8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의 부단한 노력과 또 하나의 이유. 바로 마을에서 지은 더럭 분교 공동주택 때문인데요. 초등학생을 둔 이주민에게
싼 값에 빌려주는 마을 소유의 주택입니다. 또래 아이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곳이라서 마음도 편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적응을 한 것 같아요. 25평과 30평 두 구조로 이루어진 이 주택은 보증금 200에 1년에 한 번 250만 원만 내면 살 수 있죠. 문제는 이장님의 면접입니다. 화가 많이 오나 봐요, 사람들. 그죠, 많이 오는데 제대로 계약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화문의가 많이 오는데 일단 직접 오셔야 돼요. 전화로는 상담을 안 해주세요. 어떠셨어요? 오셔서 이렇게 면담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이러고 있었죠. 한마디도 못했죠.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은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무서워 보이시지만 되게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되게 마을 사람들 신경 되게 많이 써주세요. 마침 한 부부가 면접을 보러 왔네요. 집은 많이 있습니다. 다섯 가구가 있고 다섯 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안 받고 있어요. 안 받는 이유는 다른 마을하고 달라서 우린 기준이 엄격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일지언정 일단은 학생 수도 어느 정도 충족이 돼야 되고 내가 아무 사심 없이 오직 내 아이들 잘 키우고 우리 부부간이 잘 살기 위해서 제주도민이 가능하면 되도록. 이장님 요구하시는 게 사실은 되게 기본적인 거세요. 내 집 앞에 청소하는 것, 마을 행사에 잘 참석하는 것, 어버이날과 합동세뱃날, 그 다음에 그 제주 시내에서 하는 들불축제 때? 네. 뭐 그런 걸 요구하신 거여서 너무 당연한 거고. 육지에서 온 이주민들이 들뜬 마음으로 와 금세 떠나버리는 일이 많아 깐깐하게 면접을 봅니다. 오늘 온 부부는 다행히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마을에 식구가 한 집 더 늘었습니다. 마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공동주택에 사는 이주민들이 모여 마을길 구석구석 쓰레기를 치우는데요. 이럴 때 이장님도 나와서 이주민들과 얼굴을 봅니다. 오줌 쓰레기 오빠스로 좀 씻어놔. 함께 살기에 대문도 도둑도 거지도 없다는 제주도. 이곳에서 살아가는 맛은 어떨까요? 마을분들이 그냥 워낙 순수하시고 착하세요. 저는 그래서 텃세라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가끔 이제 무뚝뚝하신 분은 계세요. 그래서 인사를 이렇게 드려도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분은 계세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괜찮고요. 대부분 다 인사하고 그러면 잘 받아주시고 궁금해하시고 저기 이사 왔냐고 알아봐 주시고 그러세요. 전 좋아요. 그래서 네. 제주도엔 오늘도 사람들이 와요. 답답한 도시가 싫어서, 아름다운 자연이 좋아서, 제주도엔 날마다 사람들이 와요. 하지만 제주도는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이 섬에 부는 이상한 바람은 멈추지를 않아요.
주도록.